안녕하세요. 공구슬 모든 것 리피아맨입니다. 오늘은 손님께서 공구 개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.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맡겨주신 고객님께서 너무 무겁다,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하셔서 의뢰를 하셨습니다. 배터리는 따로 케이스를 장착해서 허리춤에 차고 이제 몸체만 이용해서 작업하는 그 용도를 그 용도로 만들겠습니다.
보고 계시죠? 차이가.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. 아, 예, 어서오세요. 아, 예, 예. 앞에 있는데. 예, 예, 지금은 맞고, 이거 넣는 목욕탕은 초등학생까지 반값만 받고, 이 사장님의 정책 차이입니다. 짜장면이나 설렁탕 값이 식당마다 다른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. 비행기는 24개월 넘으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, 또 놀이공원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데는 36개월까지는 공짜로 다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요. 영화관은 48개월까지도 공짜입니다. 특별한 이유나 기준은 없고,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. 심지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도 만 4세 이상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분류해서 어린이 요금을 받는데 왜 만 13세 미만인지까지는 아직 초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이렇다는 것일까요? 비행기는 만 13세 직전까지 어린이도 보고 있는데 이건 또 국내에서만 그렇고요. 국제선은 만 12세 직전까지만 어린이로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이 비행기로 국내로 갈 때는 어린이, 국외로 갈 때는
번째 개조가 완료되었습니다.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. 아주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. 벨트도 돌들을 따로 장착하여 바로 벨트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였고요.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